하고 자녀를 둔 어머니 선생님들께 드리는 팁이에요. 이거는 뭐냐면 늘 교집이 있으면 직업 직장을 가진 엄마들은 아이에게 왠가 좀 미안한 마음을 갖잖아요. 근데 그 미안함을 날릴 수 있는 참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집중하는 거예요. 이거는 집사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 옛날엔 중2병이지 요즘은 초사병이에요. 초사병.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상해? 이상한 행동을 해서 신경정신과에 가서 ADHD 검사도 받고 그런 상황. 근데 ADHD도 아니래요.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준 게 이거였어요.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 아이의 등을 보이지 마세요. 그냥 오로지 아이와 만난 거예요. 처방이라고 싱겁게 짝이 없죠? 전문의 처방치고는. 근데 딱 3일 지나서 애가 완전 바뀌었어요. 진짜 애가 신비의 15분. 그거 앞으로 실천해보세요. 근데 문제는 15분이 짧지 않다. 그럴 때는 간식을 같이 먹으면서 시간 보내는 게 저녁 먹는 장에 지장을 주지 않을 아이에게 간단한 간식. 사가지고 들어가서 먹으면서 충분. 15분이면 충분하다. 애가 엄마 됐어. 가서 저녁해. 근데 너무 그동안 안 놀아줬으면 달라붙을 수도 있는데. 그건 어깁니다. 본인의 어깁이에요. 그런 상담을 받았더니요.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. 선생님 말처럼 이렇게 했더니 애가 밤새 들러붙어서. 아니, 왜 들러붙어? 애가 가족관계가 어떻게 돼요? 그랬더니 그 밑에 3살, 2살이 있대요. 에이구, 애가 왜 들러붙었는지 이해하시죠? 그동안 3살짜리, 2살짜리 동생한테 다 사랑을 다 뺏겼던 거예요. 선생님, 뭐, 엄마가 오늘 갑자기 다가오는데 확 물어버렸지. 그 어머니한테 상담 받으세요? 그랬어요. 어머니 요즘 너무 우울하신 것 같아요. 엄마의 문제인 거죠.